스님입니다. 솔로로 거의 만 29년째 지내고 있는 성진입니다. 33년 차 신부 생활하고 있는 홍창진 신부인데요. 아직 철이 없는 신부입니다. 왜 머리를 깎는 거예요, 도대체? 저희 종주이신 선하모님께서 일단 깎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머리카락을 자르셔가지고 세속의 인연을 좀 끊는다. 이제 모든 사람들을 공평히 대하는 삶을 살겠다. 선언적 의미이죠. 아. 사실 이제 그때는 이렇게까지는 자르지 못했죠. 최근에 나오는 Z라는 기술의 혁명으로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성진 스님은 너무 다행이야. 내가 가까이 보니까 이 대머리야. 근데 깎은 덕분에 지금 뭐 안 보이는 거죠? 신부님 보여주세요. 1년에 세 번을 의무적으로 고해성사를 해요. 누구한테? 동창 신부한테. 그동안에 쌓았다가 몰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똑같은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고백할 때도 뭐 아주 장황하게 할 필요 없어요. 알지? 알지? 아니. 신부님이 매번 묻는 죄는 뭔데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덮밥만 드시면 이런 체격이 안 나올 텐데. 사람도 오해를 하는데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쪄요. 일단 제가 사실 많이 움직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움직이고 탄수화물 좋아하고 빵 좋아하고. 아, 빵이구나. 그렇게 얘기해야지. 탄수화물 그렇게 오래 얘기를 해. 그냥 빵 먹고 빵빵에 넣다 놓대. 밀가루 먹고 쪘어요. 왜 먹고 쪘다 해야 진짜. 엄청 많아요. 신부 중에 제일 험상궂고 못생긴 사람이 저예요. 특히 요즘 젊은 신부님들은 너무 잘생겨서 의사라면 신자수가 더 많아지고. 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다. 아, 그럼요. 가장 대표적인 계율이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 중에 이 계명만큼은 10계명이 두 개나 있어. 뭐냐면 첫 번째, 간음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왜 그렇게 두 개나 성적인 부분을 강조했을까? 말 범하니까. 그치. 이것도 어떤 거냐면 마음으로부터 욕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욕구가 일어나는 것조차도 우리 계율은 안 되는 건데. 우리는 꿈에서도 하면 안 돼. 꿈도 안 돼. 이게 우리는 꿈 돼. 꿈도 안 돼. 꿈도. 근데 이제 성서에 그 십계명을 풀이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기만 해도 죄라고 나와 있고. 근데 꿈은 돼. 야. 근데 그거 잘 안 오게? 응? 잘 안 오게? 나 참이 안다고. 참이 안 되니까. 편견. 편견. 첫째, 착할 것 같다. 화 안 낼 것 같다. 그렇지. 엄청난 종교인. 종교인은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한다니까? 마치 신의 대리자? 아니면 신이 하늘에서 떨어뜨려 놓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나는 지극히 인간적이거든. 그래서 본색을 드러내면 깜짝 놀라는 거. 아니, 신부님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상처 났을 때, 꼬맸을 때, 의사분 하셨나? 선생님들은 마취 안 해도 되죠. 안 하면 아파요. 정말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보시는 분들이 예, 너무 벽에서 만났던 우리를 보지 말고 그냥 허심탕이 열고 아, 스님들도 인간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구나를 느꼈으면 하는 마음. 우리 천주교에서는 천당과 지옥 아주 선명하게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불교도 지옥 있어요? 불교는 뭐 지옥이 136개. 우리는 딱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지옥세계 이야기들은 조금 이제 후드 많이 살이 붙여지고요. 좀 섞였죠. 도교나 이런 거. 큰 지옥 아래 이제 쪼잘쪼잘한 소지옥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간다는 뜻이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 불교는 이제 윤회니까. 그치. 지옥을 가든 이것도 태어나는 거. 원래 이게 저승, 이승은 이제 한글인데 요게 어디서 나왔느냐. 피생이라고 원래 한자를 쓰는데 이게 저피자 써가지고 저 생이 승으로, 그러니까 저승, 그러니까 이제 저곳에 태어난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네. 연옥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또 뭐예요? 천국 못 가는 사람한테 네. 한번 찬스를 주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중간? 아니,
불교에서 49일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렇죠. 있는 것처럼 한 그 정도 기간 후에는 연옥에 간 영혼이 천국에 가나 지옥에 가는 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냐에 달려있다고 해서 죽은 영혼에 대한 기도를 천주교 신대하는 어마무지해. 아유, 거의 이거 우리 쪽인데. 어, 그래, 그런 게 있어, 거기? 아니, 사실 이게 저희는 연옥이다 이런 표현이 안 되고 지옥문으로 가는데 기본 49일, 거기서 심판을 받고 심판관 앞에 7일마다 가니 그 7일마다 심판관 가기 전에 열심히 남아있는 가족, 자식들이 기도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기본은 아직고 여기 해결이 안 되면 100일, 1년, 최대 3년 이렇게 걸쳐서 지옥으로 배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49제가 아주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성당에도 돌아가신 지 49제가 되면 49제 미사를 미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 그 불교 전통이니까. 우리 쪽이. 그러면 거기는 아주 지옥도 대자 대비하시네. 대자 대비다. 아니, 천지호가 살벌할 것 같아. 불교가 더 살벌할 것 같아. 여기. 지옥 가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거기 떨어지면 기회가 없어요. 그냥 끝나는 것이니까 얼마나 살벌해. 아, 그러니까 연옥이 있구나, 연옥. 그렇지, 연옥 찬승 한 번인데. 근데 뭐 그래도 일단 한 번. 우리 일단 숫자가 136개니까 어디가 좀 더 가면 안 될 곳인가. 길고 짧은 거는 한번 해봐야죠. 들어보니까 방이 되게 많네요, 거기는. 형님, 이게 사실은 저희는 지옥이 하도 많아가지고 일단 확탕지옥이라고. 가마솥까지 불로 막 끓고 있는데다가 집었는데. 염라대왕 앞에 가면은 업경대라고. 아, 여기 이제 거울 앞에 딱 가면은 뭐 사람 속인 거, 바람 핀 거, 돈 뺏은 거, 본인의 잘못들이 그 거울에 다 뜨는 거야. 그래가지고 혀를 뽑아. 뽑아서 그걸 소를 데리고 와서 쟁기로 혓바닥을 갈아. 아. 또 이제 오관대왕이라고 업칭이 나오고 있어. 업의 저울. 요 저울에 딱 올려서 저울 따라서 이제 죄를 받는. 아귀 지옥이라고. 일단 이 아귀가 몸은 태산만 하고. 근데 이게 목구멍이 너무 작아. 아, 지옥이네. 그리고 식도에 바늘이 있어가지고 이게 음식을 먹으려 들면 이게 찔러가지고 못 먹는 애들. 근데 그 우리 그냥 불지옥이라. 아, 그냥 불이야? 그냥 그 불만 떼요. 야, 정말 이 많은 이야기들을 절에서 지금도 가리켜요? 지금도 자비도란 참법이라고 그 안에 내용이 지옥이 쫙 나요. 책을 읽고, 읽고 전하고, 전하고 또박또박 듣는 사람이 치가 떨리도록 읽어라라고 해요. 근데 겁을 좀 안 먹긴 하는 것 같고. 근데 돌이켜보면 현대 종교가 지옥과 같은 이야기를 너무 과장되게 얘기해서 인기 없는 종교가 된 거 아닐까요? 사실 우리 종교 자체가 지옥을 통해서 불안을 어떻게 보면 팔았다고까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잘 안 팔려요. 아예 안 팔리지. 네. 누가 뭐. 심지어는 지옥이라는 논리가 사실 지금 자연과학과 인문학에 잘 맞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옷이 안 맞아요. 차라리 요즘은 이런 생각 들어요. 지옥의 겁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지옥을 안 믿게 된 게 또 안타까워. 실제로는 부처님 초기 당시에도 사실은 지옥이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인과응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착한 일을 하면은 그냥 바로 눈앞에 착한 일의 결과가 오면 되죠. 근데 우리 사회가 좋은 일이 안 와. 그런 거에 자꾸 저는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꾸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달래야 되잖아. 걱정하지 마. 쟤는 지금 안 받아도 쟤 나중에 법 받을 거다. 나중에 받는 이야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쪽으로 더 많이 풍성해 나가는 푸죠. 결국은 이 모든 게 자기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사느냐. 내가 지금 나를 못 알아보고 못 알아차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니까 자기 양심 거울 못 보는 삶을 안 사는 거죠. 그렇죠. 사실 천당은 너 마음에 안에 있으니 지금 네가 자선을 베푸고 사랑을 하게 되면 네 마음속에 평정심이 생기고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다
가만히 성경을 다시 보고 나면 지옥 얘기가 별로 나오지도 않는데 괜히 사후세계 잘 모르면서 미정미적 사는 것보다 천국은 내 마음 안에 있다.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고 나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설화들이 성경 안에는 수백 군데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동화처럼 쓰여져 있어서 신에 관한 신비를 이야기할 때는 동화가 최고예요. 그래서 동화는 아이들이 읽는 책이 아니라 철학적인 책이에요. 불교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부처님이 보살로서 100급의 시간 동안에 뭐 앵무새도 있고요. 황금 사슴, 원숭이, 토끼도 있고 또 황금 거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불교 쪽에서는 동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실제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게 불교로 와게 되면은 황금 깃털을 가진 거위 이야기, 소리가 거의 비슷해요. 황금 깃털을 가진 거위를 거위 깃털만 이렇게 하나씩 흘려주면 되는데 얘를 다 깎이면 되겠다. 그래서 거위를 잡아버려요. 그냥 날아간 이야기들. 부처님 전생 이야기에 나오는 동물들은 다 부처님이에요? 아, 요게 또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별주부전 아시죠? 아, 그럼요. 예. 네. 거북이와 토끼. 여기에 비슷한 게 있어요. 악어와 원숭이. 근데 악어는 부처님 쪽으로 가기는 힘들어요. 왜? 이게 부처님 정해서라도 센 동물은 부처님이 아니라 약하지만은 정의롭고 희생적인 동물들 많이 해요. 이게 별주부전 똑같은데 이게 부처님 원숭이 시절에 악어가 원숭이는 꽃이지. 자, 저 강만 넘으면 과일이 더 많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난 저게 수영을 못하면 못 간다니까 악어가 내 등에 타라. 그래서 원숭이를 태워. 강 가운데쯤 가면 바로 이제 악어가 물속을 이제 가서 잡아먹으려고. 딱 다이빙을 하는데 원숭이가 잠깐 이야기하는 거야. 너 왜 나를 잡아먹냐. 야, 내가 널 몰라. 심장을 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이야기하죠. 심장 이야기하지. 나 심장을 저기 육지에 나무에 걸어놓고 왔다. 요게 별주부전에 보면 거북이가 토끼 꼬셔가 용왕에 가서 간 내놓으라고 할 때 간 두고 왔는데 요거 스토리가 그렇게 똑같은데 이때 악어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배반한 대바다따라고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사촌 동생이라고 불러요. 대바다따는 사촌 동생인데 부처님을 시기해가지고 살인자한테 이제 청부살인을 대하고 부처님이 공격하게 하려고 나오고 배신자가 악어. 우리는 배신자 하면은 제일 유명한 맞아요. 여기도 배신자 있지 않나요? 배신자 중에 배신자 유다 이스카리옷. 아,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죠. 배신자는 어떻게 돼요? 배신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어요. 지옥으로 갔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전래동화에 흥부와 놀부에 보면은 밥주걱으로 홍수가 뺨을 때리면 흥부가 이제 다른 뺨을 내주면서 또 때려달라고 이런 행동은 미련한 짓이다. 아니면 원수를 사랑하려는 노력이다. 성경에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주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 흥부는 밥주걱으로 딱 때리니까 여기 밥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도 때려야 또 밥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원수 사랑도 아니고 미련한 짓도 아니고 지혜로운 짓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는 가난하고 핍박받고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마음먹기 따라서는 자기의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이야기가 저 안에 저는 들어있다고 봐요. 나는 이게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약자의 마음이라는 게 내가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야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선택하는데 실제 그 뒤에 오는 의뢰의 마음의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마어마하지. 이 동화도 사실은 이러한 그 상실감을 보상을 충분히 해주는 이야기를 만들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선함을 잃지 않으면 희망이 있고 기회가 있다 안쪽으로 담고 있다고 봐야지. 제비와 박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기 절대 일확천금은 안 바래. 제비를 살려주는 의미가 대박을 만나게 한 게 아니야. 근데 나중에 대박은 놀부가 기대하지. 이게 제비와 박씨가 가진 의미보다는 똑같은 걸 줘도 흥부의 마음은 이걸 가지고 꽃을 피울 수 있고 놀부의 마음으로는 독초를 만들 수 있다라고 불교적으로는 보지 사실. 근데 저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저거는 깨달음이에요. 제비와 박씨가 흥부와 흥부 가족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어요. 그 새로운 세계는 뭐냐면 자유와 사랑이에요. 자유와 사랑을 깨우치게 해줬기 때문에 그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준 것이라고 봐요. 성경에는 흥부 놀부 같은 부자와 가난한 자 이야기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거지였던 나자로의 이야기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다가 결국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나자로만 천국으로 데려가거든요. 아이고.
부자도 지옥에 갔어. 지옥에 갔는데 그렇게 하찮게 봤던 나저로는 하늘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천국에서. 그런 이야기가 왜 많은 사람을 통해서 구전으로 계속 많이 이어질 것 같아요. 왜요? 그걸 위로를 받은 거야. 그렇죠. 설화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 아, 근데 성경에는 착한 부자는 없어요. 착한 부자는 성경의 예화에는 없어요. 어, 진짜요? 네. 심지어는 예수님 직원 중에 뭐가 있냐면 부자는 낙타가 바늘 구멍에 빠져나가는 것보다 얘기할 정도로 부자들은 착한 부자로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유명한 동화로 심청전을 한번 볼게요. 이야기 자체가 불교 설화가 기반되는 게 있어요. 이 심청전의 원래 원판 이름도 심청이가 아니야. 원홍장이라는 이름이야. 심청이 아버지도 원양이라고 하는 눈먼 봉사역이었고 어느 날 물에 빠지는데 심청이 아버지를 건져 스님이 나타나. 딱 건져주면서 스님이 한마디 이야기를 해. 오늘 아침에 금빛 선인이 나타나는데 물에 빠진 눈먼 자를 구해주면 그 사람 대시주자가 된다라고 했다. 그 당신을 갖다니까 원홍장이 아버지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대시주를 하느냐. 근데 그 이야기를 16세의 딸이 듣고 그러면 우리 죽을 거 없으니 내가 절에 가겠다고 해. 원래 이야기에서는 딸이 절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들어가다가 아버지를 놔두고 가려고 한 슬픈 마음에 언덕 포구에 서 있는데 저 멀리에서 진나라 거상의 배가 오는 거야. 그 거상이 딱 내리자마자 가서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젯밤에 선인이 나타났는데 원홍장이라는 여인인데 훗날 황후가 될 사람이니 모시고 와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훗날의 왕후가 돼요. 이게 그 뒤에 이것을 각색을 많이 했던 부분들인데 불교 선화에서는 공양미 상백서 이야기가 없어요. 공양미를 바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절에 가서 밥 먹는 걸 공양. 그게 뭐냐, 남 어떤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을 베푼다는 것이요. 그 베푼 모든 걸 공양이라고 하는 거야. 쌀이면 공양미, 책이면 법공양, 부처님은 산재물이라든지 신에게 어떤 것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대가적인 무언가를 하에서 얻어지는 이야기들은 불교에서는 있을 수는 없지. 공양미가 안 되지 그러면 아예 이게. 근데 우리는 산채로 바치는데. 양? 양 말고. 신부가 신부될 때 나를 진짜로 사실 저 심청전이 아주 쉬운 동화로 전해졌기 때문에 종교에 무엇을 바치면 복이 온다는 얘기 즉 기복의 이야기는 충분히 잘 전달했어요. 그래서 심청전의 병폐 중에 하나가 저 이야기가 너무 쉽고 아주 직선적으로 전해져서 실제로 현대 종교 안에 저 현상이 일어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뭔가 헌금을 많이 내면 복을 받는다는 의식이 무식 중에 우리 신자들 안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종교 안에는 절대 무엇을 바쳤다고 해서 대등 관계로 복이 오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반성하고 기성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게 물질하고 인간의 생명을 놓고 변한 게 좀 안타까워. 원래 이야기는 그게 아니었는데 각색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당시의 사회도 굉장했구나.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상백석이라고 하는 거에 마음을 두어서는 이 이야기의 본질을 잊어먹으니까 이거는 좀 난 좀 원래 그 불교 전래로 갔음 싶어 나는 이게. 근데 동화의 이야기가 왜 생겨났다고 생각하세요? 권선징악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미 이 세상 안에는 배신자도 많고 선량한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배신자가 더 잘 살아. 이게 사실은 이 세상의 부조리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 설화 안에는 그런 사람들은 언제 벌 받아요? 꼭 죽어서. 죽어서 받는 거죠. 동화를 구전이든 뭐든 전해왔던 그 사람들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꼭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동화를 어릴 때 아이들 가르쳐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상을 이러니까 너희 동화를 보고 너희들은 그렇게 잘하지 말라. 동화는 다 권선징악일 수밖에 없는 게 인류의 선함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결국은 많은 이야기 속에 이렇게 녹아있고 부처님 설화에도 그 척하게 녹아있고 하지. 1000년 전, 2000년 전 넘어가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데 지금도 그 모양새는 좀 변하더라도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입을 구전으로 하죠.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것은 동화가 간단하지만 가장 우리 스스로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삶의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동화는 이 시대에 가장 쉬운 철학책이에요. 왜냐하면 철학이라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거든요. 동화를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이 사실 삶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삶에 대한 생각을 끄집어내주는 동화야말로 저는 이 시대에 가장 쉬운 철학책이라고 생각합니다.